그냥 도망간다. 네, 진아 씨. 네. 어, 깜짝이야. 아, 네, 진아 씨. 이러다 깜짝 놀래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. 진아 씨가 화가 날 때 어떻게 알아서 풀고 있어요? 저는 화날 네. 때 네. 음악을 듣거나 네. 아니면 뭐 그냥 심한 운동을 해요. 격한 운동을 해서 땀이 나게. 네. 맞아요. 근데 땀이 나게 운동하다 보면 또 화가 풀릴 것 같아요. 도환 씨는 어떠세요? 저는요. 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저 가수잖아요. 네. 노래를 불러요. 노래를 부를 때 슬플 때는 슬픈 노래 그리고 또 옛 생각에 젖어서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한 두 곡 정도 부르면 오늘도 나의 화가 싹 풀리는 거예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진짜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. 그렇죠. 화 푸는데 1등이 바로 노래입니다. 맞아요. 노래는 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우리 다음 가수 준비한 가수 네. 다음 가수는요. 네. 윤한식 씨의 무대입니다. 때 늦은 후회. 네. 후회. 축하드리겠습니다.